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창민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그리드위즈라는 회사에 파견가 있습니다. 파견가 있고요. 제 원소속은 저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고요. 지금 저는 에너지 쪽을 원래 그 IT 쪽을 그 20년 동안 했습니다. IT를 20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2009년도부터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그리드위즈에 온 날짜는 2015년 4월 1일 날 왔는데, 지금 파견이 올해 3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이 끝나고, 이제 4월 1일은 1일부터 되면은 이제 돌아갈지 퇴직을 하고 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실 지난 그 12월 달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40분 동안을 발표했습니다. 40분, 원래는 30분을 주셨는데요. 제대로 이제 에너지 사립화를 하려고 하면 앞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분을 또더 주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제목이나 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만 쭉 했을 때 자료라도 제대로 보시라고 해서 2시간짜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제 2시간을 제대로 만나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내용은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에너지 자립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2시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마치는 시간은 4시 되면 딱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에너지 제대로 이해하기, 에너지 자립화 기술, 이렇게 두 개를 잡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보면 에너지가 곧 산업입니다. 산업을 일으키려고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산업과 관련돼서 실제 2004년도 정도에 전력 IT라는 산업을 했습니다. 진흥형 전력망 사업이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그 진흥형 전력망 사업을 스마트 그리드라는 산업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하고, 실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에서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하고 조금 이제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지금 서울시나 뭐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데요. 아직 에너지라고 하면 뭐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발령난 것처럼 우리는 뭐 위기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기술이 실제 에너지를 관리하는 수요 관리. 그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 이런 대량 발전이 아니고 분산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50분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을 한국에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걸 가지고 왔죠. 근데 실제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IT화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꼬입니다. 꼬이고, 실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진흥형 전력망이라고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유관산업, 중전, 통신, 가전, 건설, 자동차, 이런 산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큰 판을 그리려고 모든 산업이 다 관련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실제 자기네들이 일을 할 때는 스마트 그리드 그러면 송전, 배전, 효율화. 송전, 배전, 효율화 그러면 할수 있는 업체가 한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한전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연관 산업이 보시면 딱 중간에 스마트 그리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놓거든요. 왼쪽에 기존 전력 산업에서 아주 오래돼 있는 화력 발전, 송변전 설비, 배전 설비, 그다음에 원자력 구역 전기 산업 쭉 일어나놓고는, 나중에 스마트 그리드가 하고 있는 게 기존 전력 산업에서 하고 있는 저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 스마트 그리드가 송전 배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요자 쪽에서 보면은 공급자도 되는 프로슈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시장이 좀 자율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없었는데 수요관리 사업자처럼 서비스가 많이 나오면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노란 쪽에 있는 새로운 산업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보는 것처럼 에너지는 지금 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전략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100년 전에 있는 그 전기 기술로 인해서 옛날 산업만 유지되고 자꾸 인원이 줄어지는 방식인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관리되고 실제 환경이나 기후 변화를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했던 산업만 잘 먹고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실제 보세요. 뒤에 우리나라 자료가 있고요. 얘는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제 스마트리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살 때 중국도 오라, 일본도 오라, 미국, 한국도 오라, 유럽도 오라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갑니다. 같이 갑시다. 해서 자료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주 실증단지 할 때 참가된 업체들한테 다 나눠주고 교육하고 이제 이런 걸 쭉 했었는데요. 실제 이 자료를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체 공급 용량이 100기가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10배를 많이 씁니다. 1000기가를 씁니다. 1000기가. 1000기가를 쓰는데 실제 용량은 차이가 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이 봄,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겨울에 제일 추울 때인데요. 미국은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봄, 여름, 봄, 가을, 겨울은 전기를 거의 여기 밑에 쯤에서 사고요. 여름만 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은 여름이고, 하루를 딱 잡았을 때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을 봤을 때 미국은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저녁 6시. 집에 딱 퇴근할 때. 그때 시간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이제 뒤에 자료가 나오는데요. 한국은 여름하고 겨울에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출근을 해서 아침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에 쭉 내려와서 다시 2시부터 4시까지. 그때가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어떤 일하는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같은 건 뭐냐라고 하면 아주 그 특정 계절에 며칠 동안 몇 시간만 전기를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발전 설비는 저 제일 많이 쓰는 저 용량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 용량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미국이 1000기가를 한다라고 하면 1000기가를 하는 동안에 1000기가에 가깝게 가는 날짜는 며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중에 1000기가에 가까이 가는 날이 날짜로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20일요? 그러면 20일 중에 몇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거의 40시간이에요. 40시간. 1년에 요 정도에 가깝게 가는 요 시간이요, 365일 곱하기 24시간에 40시간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까먼스 이 40시간을 위해서 설비 용량을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요 40시간만 많이 쓸 때 조금만 줄이면 여기서 실제로 500기가 정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50기가죠. 50기가를. 5%를.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40시간. 40시간을 딱 시그널을 줬을 때 쫙 내려라 그러면은 50기가, 원자력 발전소 50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50기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을 제일 잘하면 50기가를 내리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줄여서 50기가 줄일 수 있어요? 예. 전기를 제일 먼저 줄이는데 앞장서는 것은 산업체예요. 대기업 몇 개만 잡으면 5%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누구 잡아야 됩니까? 기업 다음에 상업단지. 백화점, 그 다음에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상업단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주택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나라는 일반 가정집부터 합니다. 전혀 반대로 안 나는 거죠. 표시도 안 납니다.
근데 또 사실은 가정집부터 하는 거는 또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야만이 저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산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용 용기 제일 싸죠. 가정용 용기는 누진제로 제일 비싸게 받죠.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하되 시행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겨울에 무조건 난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막 추워가지고 하면서도 계속 줄이죠. 여름에 전기가 남아도 에어컨 못 돌리게 하죠. 이 후진국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 지자체별로 막 보급하죠. 하면요. 전기 자동차 대수만큼 발전소 또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후진국 방식입니다. 후진국.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40시간이 갑자기 지금 뭐한 80을 쓰다가 1시간 있다가 100을 쓰지는 않아요. 지금 80을 쓰면 1시간 있으면은 81, 82, 83 점점점 가는데 시간 텀이 있습니다. 한몇 시간 전에 알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한 70을 써서 내일 한 80으로 가지. 오늘 70 썼는데 내일 갑자기 100으로 확 뜨지는 않아요. 이게 온도하고 이런 게딱 감춰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가 팍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꺼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분산 발전이 갑자기 막 원자력 발전소 개수만큼 꺼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클수록 불안해지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해서 자꾸 예비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왜? 큰 출루를 모르니까. 맨날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해왔으니까요. 그게 100년 전의 전기 방식입니다. 100년 전의 전기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줄이는 거는 맥시멈으로 가장 시간이 많을 때 요때만 줄이고 나머지 미국으로 보면 봄, 가을, 겨울은 무조건 쓰세요. 펄 남으니까 쓰시라는 거죠. 하지만 요 피크일 때만 조금만 줄여주면 당신이 쓰는 전기에 20%를 DC를 해줄게요. 피크 40시간만 모자랄 때그 전기만 조금만 줄일 수 있는 권한만 주면 평소 전기료의 20%를 DC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호텔이나 비행기나 다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1년 전에 예약하면 할인해주죠. 당장 내일 거 사면 엄청 비싸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급하게 비싸게 사서도 더 비싼 일을 하러 갈수 있는 사람은 비싼 비행기 티켓 사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야, 나는 매일도 아니고 저 가장 피크일 때 1년에 40시간 버틸 수 있어. 딱 하면 누진제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남는 전기 썼는데 왜 누진제를 내요? 왜 누진제를 내요? 남는 전기 썼는데. 많이 쓰시고 여름에 겨울에 전기가 제일 모자랄 때 40시간만 딱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지금 전기료의 20%만 80%만 내세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름에 써든 뭐 봄에 써든 그냥 누진제를 때려 가지고 그냥 돈을 막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하는 시간은 그렇다 치고 밤 12시부터 아침 8시, 7시까지는 반밖에 안 써요. 왜냐? 일하는 데가 다 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는 전기는 뭐할 건데, 여기 남는 전기는요. 남는 발전소는 뭐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남는 만큼 이만큼을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배터리에다가 1메가 배터리를 하는데 ESS를 하는데 10억이었어요. 2009년, 10년. 지금은 ESS 1메가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비용이? 배터리 ESS 1메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2009년, 10년도는 10억 들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쯤 들고 있습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됩니다. 반으로 깎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줄어들었던 그 가격은요, 많이 쓰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성능도 더 좋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장을 해서 딱 보면 이상 남는 부분을 저장을 했다가 많이 쓰던 데다 딱 하면 또 발전 설비를 이만큼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리면 지금 실제로 100에서 요만큼 내리는데요. 수요 관리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S하고 저기 조금 완전 100%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하고 이러면은 거의 뭐 한 40%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막 제로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연히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하고 기저발전하고 비교를 해버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 수요 관리나 배터리 ESS나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걸 하면은 이만큼 쭉 내리면 실제 앞에서 문제가 됐던 발전소를 짓는 그 공간, 그 다음에 실제 대량 발전을 했던 걸 실어 나르는 어떤 철탑, 송배전설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실제 여름에 몇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 저기 이제 그 기장이라든지 부산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왜 전기료를 똑같이 내야 되냐. 발전소가 가까이 있어서 바로 서는 사람은 철탑을 통과를 안 했는데 우리 고속도로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거리별로 하면은 해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철탑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철탑을 사용 안 했는데 하고 철탑을 쭉 지나가서 전기 서는 사람하고 왜 단가가 같냐.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야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소는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계를 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 너가 발전소 없잖아. 이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없는 데서는 계속 에너지 효율을 자립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거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반응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전기가 모자라서 제일 비싼 발전소를 돌릴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원자력 발전이 제일 싼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 그 다음에 뭐 가스 발전 이래서 가스 발전이 비싼데 자꾸 용량이 다음으로 갈수록 이제 비싼 발전소를 씁니다.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더 비싼 발전기를 돌려야 될 때나 아니면은 뭐 대용량 발전소가 다운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툭 떨어졌을 때 이런 데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수요 관리라는 걸 가지고 수요 측을 줄이는 기술을 수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2008년도에 미국의 그 연방에너지연구센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기존 평소인 그 평상시 상태에서 실제 4%, 9%, 14%, 20%까지를 줄일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요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줄이는데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한 4% 줄일 때는 산업단지 전기 많이 쓰는 애들만 딱 조정을 하면은 4%. 그 다음에 커머셜 단지 조금 더 연결해서 하면은 10%. 그 다음에 빌딩이나 뭐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걸 다 연결해서 하면은 또 10%. 그럼 20%죠.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짜냐라고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의 전력 그 공급 상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보면 실제 설비 용량은 111기가입니다. 111기가가 되어 있고요. 이 왜 111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만들어야 되냐면 실제 뭐 저희가 전력 로드맵 만들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2017년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88기가일 거다. 88기가로 예측을 했으니까 충분히 뭐 고장 났을 때 점검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111기가와트 정도의 설비 용량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쭉 보면은 2017년에서 2029년까지 쭉 만들어 놓는데 그냥 막연한 예측치입니다. 뭐 경제가 늘어나니까 전기를 많이 쓰겠네. 막연히 그냥 하는 겁니다. 막연히 실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씩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는데요.
실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매년 매년 그 전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 피크가 얼마냐, 요 피크치. 그다음 얘를 갖다가 실제로 한6% 10% 보완해주기 위해서 공급은 얼마냐, 195기가. 그럼 여기서 고장 날수 있는 설비가 있으니까 110기가.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을 110기가를 맞춥니다. 그런데 실제로 110기가하고 95기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게 1년에 몇 시간이라고요? 40시간. 40시간, 요만큼이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평소에 이렇게 내려오면 거의 한 60기가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50기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는 이제 좀 이해하셨죠? 하였으면 그러면 에너지 자립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니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 가장 조금만 준비를 해도 자립이 되고요. 효율적인 걸 모르면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을 이제 하나씩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 저는 2009년, 에너지는 2009년부터 바뀌고 IT는 이제 2007년부터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9년부터 쭉 나와서 이제 2015년도에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3020 하죠. 다 이제 따라가는데요. 외국은 2009년도부터 2020 3030이었어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20%, 2030년까지 신재생 30%. 그런데 외국은 저렇게 했는데 갈수록 얘가 더 앞당겨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3020이 30년까지 20%로 이렇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옛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대량 발전이 아니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베이스로 바뀐다. 근데 왜 바뀌냐라고 하면, 실제 해보니까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같아지는 걸 저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요. 벌써 미국은 그리드 패리티가 돼 버렸어요.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전기료가 전력회사로서부터 받는 전기보다도 가격이 같아지는 게 벌써 작년 재작년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전력회사들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쁘렸고, 미국은 뭐 사막 이런 데서 워낙 좋으니까, 기술도 좋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이러면 가기는 가지만 몇년뒤 처져서 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에너지 혁명이라고 해서 왜 이래 되냐라고 하면, 이 토니 세바라는 분은 이제 시스템을 낸 분인데요. 왜 가냐라고 하면, 실제 에너지하고 교통하고에 있는 가치가 8조, 8천조 원, 그 다음에 교통이 4천조 원, 저 정도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오니까 전체 산업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베이스로 해서 에너지 산업과 교통 쪽에 있는 산업이 바뀌니까 전체 산업이, 뭐 화석연료로 되어 있던 산업이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에너지가 혁명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더 일찍 이제 나왔던 게 보면은 제르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분산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이랬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미국 방식입니다. 미국 방식인데, 갑자기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이러니까 전부 숫자 큰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뭔데, 그러니까 인터넷 산업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뭐냐라고 하면, 뭐 유럽에서 누가 말을 했는데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가 하는 방식이다,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요, 전부 기술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또 없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효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IT를 전공을 했지만 가장 산업의 베이스는 수단보다도 밑에 있는 그 에너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기관, 전기, 그다음에 분산 전원에 대한 제어 부분,
나머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AI 뭐 이런 거는 얘네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딱 시작하면요. 이전에 뭐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분산 전원, 인터넷 기술, 실제 제어 가능한 에너지 이런 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딱 도래하게 되면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 작은 시작하는 시장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정부 돈이 투자가 돼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쫙 와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시장을 쭉 키워가면 이제 성장된 시장이 쭉 가다가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요런 이제 방식을 한대요. 이제 경제학자가 이런 식으로 쫙 하면서 스마트리드를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해가지고 쭉 위에 시스템까지 끌고 올려가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텀을 못 넘어가고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제주 실적난지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 텀을 넘어가서 제대로 된 시장에 갈수 있냐 없냐. 그게 아까 말했을 때 돈하고 설계자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맡아서 갈수 있는 요구사항과 설계도면이 있냐 없냐는 거죠. 요구사항과 설계도면 없이 그냥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가 와서 갖다 놓고요. 또 가서 물건 하나 사서 갖다 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냐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1년에 40시간을 제어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냐. 안 그러면은 전부 여기서 다 버립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대전시에 왔을 때 이제 시흥 시장님하고 안산 시장님하고 주 계셨는데요.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있는 돈다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실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력 거래소라고 시장이 있고요. 전력 거래소가 발전소를 갖다가 근출을 합니다. 발전, 송전, 배전, 소비자. 그 다음에 운영, 시장,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요. 실제 한전이라는 데는 송전, 배전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가 한전입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관리하는 거고요.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가 전력거래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고 여기 우리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만들어진 수요관리 사업자 뭐 이런 데가 이제 저기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체가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배전망을 조금 지능화하는 걸 수요관리라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을 갖다가 지능화하는 것은 한전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가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런 큰 판에서 저런 개념적인 요구사항과 개념적인 설계와 개념적인 뭐 액션 플랜 이런 걸다 정의하고 규격 만들고 하는 거는 저는 스마트 그리드를 정의를 해요. 저런 개념으로 전력망을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를 실제로 실증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면 실제 캠퍼스 학교에다가 할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미군 같은 경우는 저기 해외 주둔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필리핀에 미군이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전기를 안 준다. 이러면 미국 군인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밀리터리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유틸러티, 그 다음에 커머셜 단지. 그러니까 뭐 시흥시 하면 시흥시 단위, 뭐 시흥시 있는 산업 단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아주 그 스마트한 개념으로 독립 그리드를 만드는 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설계 방식은 하면 앞에 있는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설계 방식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는 저런 식으로 분산 전원하고 제어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개념인데, 얘 방식으로 실제 필드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마이크로 그리드. 어떤 방식으로 캠퍼스가 되든 지역사회가 되든 군이 되든 뭐 상업단지가 되든 산업단지가 되든 이런 방식으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마이크로 그리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분산 전원입니다. 열병합,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연료셀 이런 분산 발전원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PCS라고 이제 그 계통에다가 전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이제 변환기.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전력량계 미터,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전기 자동차.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수요 관리 서비스. 요게 이제 구성 요소인데요. 이게 원래 그게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갖고 왔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한전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배전단. 이게 한전에 있는데 한전의 배전단 밑에서 학교가 되든 어떤 지역이 되든 뭐 공장이 되든 요 자체를 독립적으로 그리드를 구성하는 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 그리드 안에는 어떻게 되는데라고 하면 분산 발전은 발전기, 그다음 풍력, 태양광, 분산 발전기,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전체를 관리하는 운용 시스템, 또할수 있으면 수요 관리 서비스, 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전력량 매타기. 그래서 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아까 제주 실정단지에서 다 날린 방식. 그다음에 지금 뭐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확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AMR이라는 거는 오토매틱 미터 리딩이라고 해서 두꺼비집입니다. 전력량계. 전력량계에서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한전에서 15분 단위로 가져가는 그 전력량계를 말하고요. 실제 수요가 전기를 쓰는 걸 가지고 여기가 수요 관리 서비스입니다. DR이라는 수요 관리 서비스라는 것을 합시다. 지금 우리 국내에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한 3기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돈을 들이고 전력 그 수요 관리 법이 만들어져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분산 에너지 리소스 있는 분산 발전원을 넣자. 붙여서 좀더 잡자. 그러면 또 돈을 들여가지고 또막 붙입니다. 태양광 붙여서 뭐 REC 5로 해서 돈 받고 막고 막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도 붙여. 그러니까 배터리 촉진 요금제에서 붙입니다. 쭉 붙이죠. 한번 해서 메타기가 수요 관리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얼마 나오는지도 보고 배터리도 어떻게 나오고 해서 막 하나씩 붙입니다. 돈 있을 때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붙였어.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 제품이 에너지가 연계되어서 실제 관리되는 걸로 바꿔 하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가죠. 계속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 얘 보안 뚫리면 어떡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새로 고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주 실정단지처럼 이게 도대체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 이거 쓸데없이 했구나. 이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방식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면요. 이 스마트한 방식인데요. 처음에 정부에서 태양광을 깔고 배터리를 깔고 이럴 게 아니고 처음에 통신 규격을 정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구사항하고 처음 규격 정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착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태양광으로부터 발전만 할게 아니고 태양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나온 데이터를 운용센터까지 어떤 망을 가지고 올 거냐.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안이 뚫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2009년도는 미국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하려고 돈을 100억 이상을 들였어요. 제가 산업부에 가서 10억만 달라고 했어요. 쟤네들 만들면 똑같이 갖고 와서 우리 거 할게. 근데 결과물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우리야 보고서 나온 데다가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니? 우리는 하드웨어만 돈을 주니까. 그래서 안에서 2,500억 다 날렸죠. 쫙 이렇게 하면요. 이 규격서가 다 나오는데 지금은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잃어버렸죠. 벌써 한 9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격 작업을 해. 이런 식으로 제품을 규격화 제품을 만들어 뭐를 해서 하면 처음에 아무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규격 착착착 만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시드머니만 딱 하면 모든 게 가능한 표준 방식이 딱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이제 서비스는 안 되지만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와 다르게 야 수요관리 서비스를 해봐 하면 메타기 데이터 가지고 오고 수요관리 사업자들에게 시장 연결하면 딱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앞에 것보다 돈이 좀 더 들었겠죠.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는 요 방식에다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붙여. 이러면 앞에 그 틀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탁 붙입니다. 이게 스마트 맛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옛날에 막 30만 원씩 통신 요금 내는 피처폰 방식은 앞에 있는 방식입니다. 쫙 나가죠.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한번 붙여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딱 붙이면 똑같은 방식에서 약간만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쫙 붙입니다. 착착착 붙이다가 전체로 보시면 앞에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앞에는 돈 엄청 많이 들었죠. 왜? 제일 처음에 체계적인 방식 없이 있는 물건 갖다가 그냥 붙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막 이 부서는 이거하고 저 부서는 이거하고 해서 가져와서 붙여보자 이게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어떻게 갈 거냐. 어떤 규격으로 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붙여야 되냐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올해 돈 조금 나오면 태양광 붙이고요. 내년에 돈 조금 나오면 배터리 사고요. 그다음 조금 남으면 충전기 사는데 나중에 새로운 충전기 딱 들어오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전에서 했을 때 그러면 지자체별로 에너지 자립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일 앞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에너지 특성을 제대로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게 보면 저희가 제주 실정단지에 대기업하고 170개 업체들이가 못했던 거. 지금 확산 사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예상은 되지만 하고 있는 거. 하지만 실제 2013년 3명이서 시작해가지고 5년 된 회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1개, 오래되면 2개 정도 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방식을 보고 택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들래. 그 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업체가 들어가야 할 때 먼저 이게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뭐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체냐, 커머셜 단지냐, 아파트냐 아니면 시흥시에 있는 산업단지냐 아니면 시흥시에 있는 어떤 뭐 구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 패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쓰는지 겨울에 많이 쓰는지 낮에 많이 쓰는지 밤에 많이 쓰는지 제일 많이 쓸 때를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 때는 그냥 재생에너지로 탁 커버하고 피크 때는 배터리 탁 넣고 이러면 이게 잡아지거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뭐 아파트가 될지 산업체가 될지 아니면 옆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모지려면 한전으로부터 좀 가지고 오는 방식 해야 되고 남으면 한전에다가 파는 걸로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자체적으로 독립형으로 가야 되고 이게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할 거냐 아니면은 잘하는데 해서 나중에 더 효율을 높여서 할 거냐. 무조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수익 잘 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투자한 돈이 5년 만에 빠지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만약에 5년인데 저기서 해주면 4년이다라고 하면 맡기시고 딱 경제적인 걸 따져가지고 효율을 나는 대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아래 겁니다.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태양광 그러면은 뭐 전부 태양광 저기 지자체에서 인가 받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거 받고 나면 마을 단위로 어디 가면은 마을에 또 이제 그 동장님 또 뭐 무슨 뭐 거기서 또 인정을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저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런 부분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디저라는 회사가 이제 작지만 왜 이제 막 그러냐 그러면요. 그 실제 해보면 사람들이 엄청 단순합니다. 잘 돼 있는 걸 딱 보고 나면요 몰라요. 그냥 모르고 저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 하고 나서 얼마 설치하면 실제 투자 대비 5년이면 빠집니다. 뭐 우리도 5년에 빠지게 해주세요. 이러지 안에 들어가서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만 딱 보여주면 그냥 쫙 갑니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 쪽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제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똘똘한 놈 하나만 있으면요. 제가 아까 말처럼 스마트 그리드 할 때, 2009년도 할 때요. 고만고만한 사람 1,000명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똘똘한 사람 2명만 있으면요.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와셔츠 입을 때처럼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잘못 끼워가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주면서 다 맞춰나라고. 그런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전체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